겨울에는 좀 우리 청년들이 좀 놀기가 재밌어 하는 게 그냥 그 아이스하키예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자애들이랑 좀 그걸 많이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어. 그리고 그 경기도 아주 그 좀 치열하고 그런 좀 재밌거든요. 인기 많아요. 왜냐면 그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되게 좀 잘생기고 몸매가 다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나가도 이제 싸움박질 같은 거 하면 어깨 한 번을 밀어놓으면은 이제 상대편 선수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엄지척이에요. 진짜로. 게다가 실내 종목이니까 얼굴이 타지가 않아가 되게 하얗고 네. 되게 잘생기고 그리고 맞아요. 평양에 가면 빙상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연애를 하려면 빙상관에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연애는 뭐든지 다 연애하고 연관지요. 아, 그러니까 진짜 연애 박사 같아요. 네, 거기 가면은 남자들이 스케이트를 굉장히 잘 타는데 여자들이 처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어설프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가다 넘어뜨린대요. 그리고 와서 제가 이렇게 배워드릴까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 배워주면서 전화번호 교환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갔어요? 빙상관? 자, 민혁수 씨. 양강도에서 사자봉 체육단이라면 그 위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유명해요. 그러니까. 유명해요. 네, 유명하려고. 아, 근데 그 백두산 쪽에 가면 그 사자봉이라고 있어요, 그냥. 또 양강도에. 네, 그 사자봉이랑 있으니까 그걸 주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따가지고 그냥. 그럼 민혁수 씨가 소속돼 있던 사자봉 체육단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멋있다. 멋있다. 와, TV까지 나올 정도면 되게 유명한 건데. 네, 지금부터 얼마 전에 진행된 공화국 선수권 대회 남자 빙상 오케이 김책제철연합기업소팀과 사자봉팀 간의 3회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계를 듣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자기 팀의 높은 육식 준비를 이용한 이제 완력적인 경기 일단 우리 선배들이 전통을 유지하면서 오늘 경기에 임했고 일반적으로 이 빙상 오케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좀 남성적이면서도 좀 난폭한 이런 그 완력적인 동작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 팀에 혁수 씨가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와, 멋있네요. 그럼 혁수 씨도 직접 국제대회 나가본 적이 있나요? 아직 국제대회는 못 나가봤는데 그냥 전국에 전국 48차 전국대회라는 걸 자꾸 하거든요. 네, 거기 나가서 우리가 우승했는데. 어디서 열린 거예요? 평양에서 열린 거예요. 평양까지는 어떻게 선수단 버스로 갑니까? 아, 기차 타고 3일 걸려요. 빨리 갔네, 3일이면. 네, 그리고 빨리 갔어, 저희가 그러니까 도에서 예선을 치러 가지고 네. 평양에 가서 결승선으로 했는데 그 평양 팀이 좀 세가지고 우리가 좀 겨우 한 골로 앞서가지고 이게. 이겼어. 야, 평양팀 이겼네. 보름 정도 경기를 치르고 돌아와서 1등을 하고 왔는데 그 양강도 도당 책임비서라는 게 제일 싼 사람이에요. 그 양강도에서 그 사람이 그냥 우리를 데려다가 압록강에 데리고 가서 좀 비싼 음식도 좀 먹이고 함께. 압록강? 그들이 만드는 감자 음식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넝마국수의 맛이 정말 좋습니다. 도당 챙비스가 그게 멋일 정도면 완전히 그 그냥 짱이죠. 형도 안 가봤잖아요, 압록강. 압록강 면옥이 수태 가봤지. 면옥이 수태 가봤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형님. 아니, 하는 얘기 다 믿게 돼, 왠지. 왜 그러지? 근데 대단하다. 이게 사자봉팀이 세네요. 지역인데도 우승을 할 정도면. 공화국 선수권 대회잖아요. 저 아무나 못 나가거든요. 공화국 선수권 대회 나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히트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실력이. 거기 출전이었어요? 호케이 하려면 좀 있는 집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비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자기 장비를 싸우고 그런데 저희같이 뭐 좀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내주는 그냥 허름한 거지, 그냥. 이게 호케이가 돈 많이 드는데. 맞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비싼 장비를? 저 나무 막대기를 깎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호케이 채라는 게 그게 간으로 돼 있어요 그냥 근데 그 간이 모자라니까 그 간을 절반 꺼내가지고 나무하고 나무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연결해서 두 개 만드는구나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력갱생이다 제가 호케이 이게 좀 잘 아는데요 왜 그래 언제 호케이 나 처음 들어봤다 유려가 너 그 몇 년 만나도 저 손마루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
그 한경북도 그 온성군 종성구에 호케 체육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호케 선수들이 여름에는 훈련 못 해요. 겨울에만 운동해요. 거기 얼음에 해갖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게 호케 선수인지는 잘 모르고요. 겨울에 보면 아, 저 사람이 호케 선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저 북한은 빙상관이 좀 모자라가지고 눈이 오면 우리가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밟아서 그 다지는 거예요, 눈을. 아, 그렇죠. 이게 실내에서 먼저 하는 네. 게 아니라. 그치. 네, 그리고 밟아, 그 물탱크로 물 받아가지고. 네, 거기다 물 까는 거죠. 겨울에는 얼음 얼어 있으니까 야외에서 하고, 여름에는 뭐 어디 전지훈련도 못 가잖아요. 여름에는 그냥 외화벌이 하는 거죠. 양강도 쪽에 그 들쭉이 유명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들쭉 따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중국에다 넘기면 그 좀 돈이 좀 비싸가지고 그 들쭉 따고서 우리는 그냥 체육단 다 바치면 체육단에서는 그 모아가지고 뭐 식량이라도 좀 산다든가 네 그랬는데 아 거기서 그 들쭉으로 뭐예요? 들쭉 단목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거든요. 열매는 없고 또 단목도 없고 근데 중앙당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그걸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중앙당 계셔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안 먹는다고 갖다 줬어요 저희 집에. 지겹다고 안 먹는다고. 당뇨 꽤이시니까. 좀 많이 먹었어요. 들쭉으로 만드니까 발효주라는 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들쭉 술이 있고, 그 다음에 들쭉 단목을 만드니까 구호제품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평양시도 웬만한 그 서민들 못 먹습니다. 맞아요, 맛을. 맞아요. 못 봐요, 그걸. 다 수출하죠. 저희 우리 양강도에 있는 사람, 혁수나 내 같은 사람들이야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평양 쪽 사람들은 그 둘쭉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고. 한번 가면 며칠 동안이나 들쭉을 따요? 한 달 정도 산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천막을 치고서 네 거기서 끓여 먹으면 그냥. 몇 킬로 몇 그램 정도 해요? 그냥 하루 가재가 그냥 300g 정도 그냥 한 킬로 정도인데 마지막엔 그걸 300g 따느라고 엄청 산도 고생도 많이 하고. 들쭉 채취하면서 한 달 동안 텐트 생활하면서 힘들게 채취했다고 했는데 그 들쭉 외화벌이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들쭉 따기 하면서 그 군인들도 가재가 있어요. 그냥 하루 못 따오기랑 군인들은 밤새 끝나가서 따는 거예요. 좀 점심 때 따고서 밥 먹고 그냥 좀 자려고 하는데 아 좀 뭐 발로 이렇게 툭툭 차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들쭉 다 갖고 이게 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 우리도 이 산을 이게 산을 몇 개 넘어가지고 겨우 뜯은 건데 거기 언제 돌아다니면 뜯은 건데 그 달라고 우리도 또 그 뺏기고 가기라면 그 우리 지도한테 또 엄청 혼나요 그냥 아 그래 아니 우리 못 죽겠다 우리도 가지 서가지고 안 그게 못 죽겠다니까나 아 그냥 다짜고짜 그냥 때리는 거예요 때리지 뭐 근데 우리 네 그냥 뭐 운동선수가 약간 그냥 가만히 맞아요 그냥 군인들하고 2대1로 붙었는데 우리가 아, 이겨가지고 저는 이기지 억지가 있는데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는 언제까지 활동하셨어요? 18살까지 18세까지? 네. 18살까지? 오래했네. 왜 그만뒀어요, 진짜 그 나이에? 주장하고 같이 이렇게 외지 나가가지고 저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좀 술을 조금 마셨어요. 그냥 속타는 마음으로 그냥 코치가 그냥 퇴근한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걸렸죠, 그냥. 아유, 어떡해. 근데 그 들켜가지고 그냥 거기서 맞았는데 그냥 호켓지 5개 다 불어났어요. 그냥 와. 그러니까 너무 맞아가지고 하도 너무 맞다가 그냥 그 다음 맞 때리면서 야 너네 나가라 나가라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못한 말하지 그냥 나간다 해가지고 그냥 지도하고 싸우고 그냥 나왔는데 뭐 체육단에서 나오고 보니까 그냥 뭐 먹을 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저 친구하고 저 중국에 도망나 갔댔어요. 민혁수는 중국에서 총과 칼로 인삼밭을 지켰다. 인삼밭? 중국에 인삼밭 있잖아. 뭐야? 중국에 인삼밭 있잖아. 인삼밭을 또 총각칼로 지킬 일이 있나요? 그러게요. 인삼이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비싸가지고. 오, 진짜? 그 도둑이 엄청 많이 와요. 인삼 고기 철에는 그 인삼 도둑질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가냐 하니까 도둑질에 와가지고는 개성 고려의 삼하고 바꾼답니다. 아. 네, 바꾼데 개성에서 나오는 삼을 한국 삼이라 해가지고 중국이 다 오히려 팔아먹습니다. 대단한 이윤을 벌더라고요.
그냥 그 인삼밭에 강도가 한번 들어가지고 그 중국 사람하고 그 부부간을 죽이고 네 그리고 인삼을 다 털어간 거예요. 그다음 이후로부터 언 거기 소문 나가지고 그냥 칼이면 칼 그냥 다 지구서 그냥 지키는 거죠. 중국이 어느 지역이에요? 그 장벽 쪽이에요. 장벽. 네 장벽 쪽 그다음 그 안쪽에 그 무성 쪽이랑 좀 서늘하고 하니까. 네. 위험한 일을 했다. 경비를 한 거구나. 인삼밭 경비. 네. 인삼밭 경비 선 거죠. 그거 지키기란. 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다? 사람한테? 다행히 사람은 아니고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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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멧돼지가 인삼밭을. 근데 인삼밭 그냥 쑤시면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둑만 지키는 일이 아니네. 인삼을 먹어 멧돼지가? 네. 그냥 저녁에 자는데 그 계속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 그걸 밑을 내다 봤는데 그 멧돼지가 한 대여섯 마리 와서 뚜지는 거. 아 대여섯 마리. 대여섯 마리. 중국에는 좀 무인도서 같은 많아가지고 돼지도 엄청 커요. 한 300kg 막 이런 거. 어. 그냥 사람이 맞다 들면 그냥 사람이 그냥 풀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을 주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냈다. 두 마리 잡아먹었나 그냥 잡아서 거기까지 했어. 네. 그냥 눈부가 먹인 멧돼지인데. 되게 진짜 약이다. 아 근데 그 중국에서도 약이다 약. 그 완전 약이에요. 그. 그러니까 멧돼지는 돌아다니는데 그냥 약초만 다 먹고 살아가지고. 그래 인삼만 다 파먹었는데. 인삼 먹지. 그다음에 인삼 먹지. 그래 인삼 먹. 그 멧돼지 그것만 먹는단 말이지. 혹시 중국에서 다른 일은 안 해보셨어요? 네, 그 벌목공 일 좀. 아 벌목 엄청 힘든 건데. 그 진짜 힘든다고 들었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그 기계톱으로 나무를 번지면 우리는 그 말을 갖고 가든지 우리가 나무를 끌든지 해가지고 그 기계차가 와서 찍어가지고 그냥 싣고 가는 거죠. 야, 우리 그런 일. 노동이잖아. 네, 돈 근데 돈 엄청 적게 줘요. 하루 50원씩 줘요. 하루 얼마? 50원 주는 거예요. 50원. 너무 적게 줘.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8천.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모았어요? 제가 4개월 일했는데 한 1,300원 먹었어요. 1,300위안? 네, 1,300위안. 한 20만, 한 30만 정도 됐어요. 그거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 저 그 어머니가 교도소에 있었댔어요. 벌어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면회도 가라고. 근데 그 돈도 힘들게 버는 돈 나오다가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어머야 아, 세상에 이제 그냥 다 뺏겨가지고 돈을 1,300원 위안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 중심에서 딱 맞다들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나와서 북한 놈들이 그냥 어디 가는가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북한 나간다 그런 게 아 그럼 같이 가자 그러던 거예요. 아이고 아, 북한 사람들이 뭐다 하고 그냥 가자 그러는데 그 거기는 어설길이고 옆에는 잔소리가 너무 깍백해가지고 걸어 가는데 제 앞으로 한 명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좀 얘기라고 그걸 제 어간했었죠 그냥. 그래 걸어 가는데 그냥 서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섰는데 지금 앞에서 두 명 나오고 뒤에서 두 명 더 나온 거예요. 그래 총 여섯 명이에요. 거기를 지키면 북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온다는 아, 돈이 있다는 길목에 있는 거야? 알고 먹어요. 있는 그냥 완전 전문적으로? 네, 그냥 산적이 나가요. 아우 열받아. 아니 그 죽을 고생한 돈을? 제가 4시간 동안 맞았어요. 어, 어떡해. 돈 빼서 아니 돈만 뺐지 왜 때려? 그 안 뺏기려고 계속 맞은 거예요, 4시간 동안? 네, 거기서 막 그냥 엄청 계속 싸운 거예요, 그냥. 아유. 그냥 막 싸우다가 너무 맞고 그러다가 칼에 찔리고 갈비 석대 부러지고. 네, 그리고 제 거기서 너무 맞아가지고 그냥 까무라친 거예요. 그냥 까무라쳤다니 그냥 정신을 잃은 거지. 야 옆에서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 저 꽃혜리님 우리 사촌 누나 이런 얘기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솔직히 좀 소심한 편이라 이런 얘기를 남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이게 힘든 얘기를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저한테 누나 나 이렇게도 힘들게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 사실 그 그렇게 힘들게 중국에서 번 돈인데 아유 그러게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저 중국 돈 다니면서 길 좀 익힌 한 걸 해가지고 저 어머니를 탈북시켰어요. 오 잘했다. 한국에 왔어요. 아니, 어머니를 먼저 보냈죠. 오 다행이다. 동생이
국경을 넘기고 제가 국경에서부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해서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어요. 사촌 누나 혜린 씨가 북한에서는 혁수 씨를 또 먹여 살렸고 어머니 탈북을 또 도와드렸구나. 한국에서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영적 배우고 있는데. 배우고 있어요? 아, 네. 영적 기술. 왜 용접을 배웠어요? 좀 재밌기도 하고 그냥 좀 어머니도 좀 지금 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술할 형편이에요. 어떤 수술인 거예요? 눈에 관련된 거? 큰엄마가 이게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 한 10년을 산다는 거는 정말 거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살아나와서 지금 한국까지 오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왔는데 이게 눈이 정말 안 좋으세요. 눈이 백내장이라고 해서 다행인 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리 좋은 나라 와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죠. 하게 됐어요? 아직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갓 탈북한 탈북 새내기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정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효주 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네. 아직도 사실 오늘도 못 알아듣는 말도 있었을 테고. 네. 미래어가 좀 헷갈려가지고 많이 당황했어요. 그렇죠. 네, 친구니를 한 명 사귀었는데 군이가 예레어로 말하는데 제가 뭘 알아들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북한은 외래어 잘 안 쓰니까 헷갈릴 수도 있죠. 혁수 씨는 어때요? 이렇게 외래어 때문에 좀 당황한 적 있었어요? 아, 저희 하나원에 있을 때 운전면허는 그냥 운전면허 아니고 면허지. 운전면회래. 운전면허는 그 남한에서는 그냥 다 필수라고 그래가지고 저 엄청 그냥 공부를 너무 많이 열심히 했어요 그냥. 아 근데 거기서 그냥 이 용어가 너무 많이 틀린 게 많아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아직은. 네, 막 당연한 거예요. 그냥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미안해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고. 사실 뭐 가드레이라는. 가드레이. 네, 하이패스 뭐. 하이패스. 네. 유턴 이런 거 있잖아요. 유턴. 전부 다 외래어가 돼가지고 그걸 엄청. 좀. 그렇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온 분들은 외래어만큼 힘든 게 또 사투리일 것 같은데 이 사투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효주 씨는 어땠나요? 아 제가 사투리가 좀 금방 나는데 아 한국 언니가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그게 되게 희귀했어요. 신기했는데 아 전화상으로 음식이 달라고 그 막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아 전화를 딱 하니까 주소를 불러달라 해가지고 근데 주소를 불러주니까 뭘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상처받았다고 해야 되나 다시 말해달라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얘기도 해줬어요 주소를 이래지 3단지인데 이래지 3단지인데 제가 잠깐만 헷갈려서 잠깐만 저는 진짜 웬만한 외국어랑 탈북민들 얘기 잘 들어요 저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1H 3단지요. 1H 3단지. 1H 3단지. 네, 근데 H요? 1H래. 1H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구역이 있어요? 1H가 뭐예요? 2H 3단지나? 내 생각엔 제가 맞춰도 될까요? 네. LH 3단지를 네, 맞아요. L이 소문자 L로 돼 있으니까 1로 갔구나. 네, 아, 그죠? LH. 주택공사에서 하는 주공아파트 LH. 그걸 1H라고 하는 거야. 그치, L이 소문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1H. 3단지. 그래가지고 그때 상처받아서 배달을 안 시켜보고요. 아이고. 언니가 오면 언니한테 전화 주거든요. 언니, 언니가 시켜 하고 저 안 시켜요. 또 어떤 거? 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말이랑 이것 때문에 또 있어요? 아 이제 예. 우리 제가... 정호 형 나온다. 아니 진짜 우습게 소리 많습니다. 아마 터지겠지만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유소에 차 기름내러 갔는데 이 젊은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아 손님 뭐 얼만큼이었겠습니까? 모가지까지 꼴딱 이어주세요 이랬거든요. 모가지까지 꼴딱 이어주세요 이랬거든요.
목까지? 이 아가씨가 그 목까지 꼴딱 채워달라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모르시더란 말입니다. 그래. 아니 꼴까닥 이어달라고 꼴까닥 목까지란 말은 뺐습니다. 아, 친절하게 이제 목까지는 빼고 예. 가득이란 말을 저도 들어서 그걸 써야 되는데 습관된 말이라 가득이라고 하는 말을 북에서 안 쓰고 예, 우리 가득이라는 건 그냥 가득 싣고 하는 게 쓰는데 저거 하는 거는 그냥 목까지까지 예, 목까지 꼴딱 채워주세요 그랬거든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시더란 말입니다. 그래. 아 그래 그냥 아 이게 눈치는 채가지고 가득이란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 갑자기 가득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급하면 안 나와요. 급하면. 그래서 어, 한참 멍 때리다가 옳다 가득이로구나. 가득 넣어주세요. 가득. 아 재미 1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 정어쌤도 지금 급하니까 꼴까닥이 나오고 꼴딱이 나오잖아요. 근데 꼴까닥 꼴딱은 평안도는 없어요. 근데 그 저도 급하니까 나오는 게 이렇게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강아지 데리고 와요. 어떤 손님들이. 근데 강아지가 와서 근데 발 뒤집어 이렇게 무는 거예요. 뭐 나도 모르게 찌개찌개 한 거예요. 원래 그거 해. 찌개찌개 이렇게 한 거예요. 찌개 막 이렇게 하니까. 찌개찌개가 뭐예요 찌개찌개가. 그러니까 저리가 저리가. 아.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강아지가 이렇게 미끄러지게 노니 하고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한국말 하려고 원주피를 입에다 물고 정말 열심히 예, 했는데 급하면 강아지 뭐 백당놈의 강아지 뭐 미끄러지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게지게 하니까 그런 아. 짧은 단어에서 북한 사람인 거가 다 땅짝이 나요. 아 저 하나원 나오자마자 호텔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호텔에서 저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안 해서 이만감 나오기 전까지 물론 교수님들 몇 분만 아시고 친구들도 몰라요. 호텔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이프가드. 그냥 학교 가기 전까지 알바할 겸 호텔에서 했었는데 서장님이 계속 희진이 고향이 어디야 하면 아 저 뭐 신비주의자예요 이러면서 넘겼군요. 근데 계속 티가 났던 게 서장님 분 잠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서장님 분 거세요 거세요 뭘 걸어 그러는 거예요. 저 보고 뭘 걸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뭔 잠그세요 하고 빨리빨리 바꿨거든요. 그리고 하지 않으리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평양 사람들은 희진이 오늘 몇 시까지 일할 거야 하면 뭐 아 몇 시까지 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한단 얘기거든요. 절대 안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아마 아니요 안 하지 않고 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이게 한국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놀리는 내가, 기분 당했을 것 같아.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냐 네, 이거 네, 네. 진짜로 내가 하지 않으리.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좀 못되게 노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진짜 긍정적이야. 그래서 제가 그 하나원의 그 담당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사람이 성격이 너무 패러워가지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 무슨 이렇게 내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성격이 패럽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패럽다가 뭐야? 수태 패럽다. 뭐 수태 패럽다. 헷갈리는데요. 수태란 말은 얘 못 들을 겁니다. 수태. 수없이 아 그가 뭐랄까? 아 많다는 게죠. 여기서 우리가 이 꼬치가 많다. 이 꼬치가 많다. 꼬치가 이게 많다 하는 걸. 꽃이 수태 많다. 그러니까 꽃 한 개가 아니고 아니 폐렵다를 설명해. 그러니까 폐렵다는 거는 그 좀 이게 그러니까 살카로 그 뭐죠 그 살카로운 다리고 폐렵다는 변덕스럽다. 예 변덕스럽다. 병원에 처음 갔댔거든요. 국정원에서 나와서 근데 그 한송이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 된 기분 들어서 너무 님자 아니 왜냐면 북한에는 님자는 장군님밖에 없어요. 근데 저번 한송이님 해가지고 뭐야 나 장군님인 거야 이러면서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길을 물어보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그래.
그래가지고 또 멋스럽게 우아하게 서울 여자 틱하게 우체국을 물어보. 아 우체국이요? 아 우체국은 녀석이 꼿꼿이 가면 돼요. 꼿꼿이 가면 돼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사연 들으니까 우리도 야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걸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